지금이라도 피어슨을 다시 기소해 주세요. 둘 중에 하나가 죽였으니까 한 놈이 무죄면 다른 놈이 범인인 거죠. 걔네 둘이도 그렇게 말했잖아요. 그게 안 된다잖아요. 피어슨은 이미 형을 받았어요. 설령 피어슨을 다시 기소한다고 해도 알렉스의 경우처럼 피어슨도 무죄가 성립이 된다고요. 말도 안 돼. 그런 법이 어딨어? 검사님, 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. 예? 검사님, 다안 죽였으면은 그럼 내 아들은 누가 죽인 거냐? 정민아!